시와 승용차가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살피 응원하시겠습니다. 내차 운전 자세히 살펴드립니다. 이 시각 고대 지역을 지나는 국도 상황입니다.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동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 37호선 상북 일부에서 군서 교차로 방향으로 이동 차량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원활히 이동하고 있고 국도 1호선 박정자 선거리에서 벚꽃 교차로 방향으로
TBN 긴급 교통정보입니다. 동서대로 대전 나들목에서 동부 4거리 방향, 동부 4거리 목간지점 2, 3차로에 걸쳐서 승합차와 수송차가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대전구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6일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공지됩니다.
12시 21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9km로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지난해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3 포항 지진의 78번째 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분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대종로 성남사거리에서 용전 4거리 양방향 신호 두 번 이상은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대덕대로 미래로 사거리에서 북대전 나들목 사거리 방향도 울림이 심합니다. 도안동로 계룡대교 사거리에서 신흥들 산거리 방향도 지체되고 있다고요. 이용춘, 성창용, 세종현 통신원의 제보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전 시내 도로 상황과 날씨 정보 알아봅니다. 대전 도심위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전조등 켜셨는지 확인하시고요. 목적지까지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 태극기 정체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먼저 한반대로 위로 중위사거리에서 동부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신호 두 번, 많게는 세 번 필요합니다. 대두천도 산성초등학교에서 산성사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두세 번 필요하고요. 신탄진로 위로 와동에서 음내산거리 방향으로 지체 심합니다. 신탄진 과성교에서 동바이 상거리 방향, 신탄진 과성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 천하로 위로는 천하교에서 천하사거리 방향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대로 월드컵 사거리에서 중동사거리 지나 궁동사거리 방향으로 길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하루 활동하기 무난한 하루였는데요. 밤사이 눈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밤과 서울 경기 북부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는 경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